패스 싱글랜드 토스 그리고 벤 꽂힙니다. 전광인 좋아요. 자, 토스가 조금 넘어가는 싱글 토스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잘해줬고요. 예. 자, 상대 센터가 따라오지 못한 그런 빠른 토스였죠. 이승환 그리고 벤 터치아웃 전광인. 자, 이승원 센터가 지난 경기에서도 빠른 플레이를 가져갔는데 예. 오늘도 양 사이드로 쏘는 그 시킥, 킥 오픈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지금 토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승원 뒤로 백시 꽂힙니다. 판다. 자, 타점도 아주 좋죠. 빠르게 가져가면서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토스가 아주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승원 센터. 제가 볼 때는 지평 감독이 가장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영석의 비속공 득점. 이민규 왼쪽 합니다. 차주환 블로킹. 오늘 팀 두 자릿수 블로킹의 스카이워커스. 자, 이승원 선수가 이번에는 막아냈죠. 반쪽 떨어지는 서브였습니다. 이승원 속도 중간에 잘라먹고 있는 김재휘. 자, 이런 부분이 이승원 선수의 최근에 와서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예. 속공은 자신감이 없으면 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속공을 많이 올리고 있죠. 이민규 미시고 2회 공격 블로킹. 이승원 블로킹 두 개째. 자, 오늘 기분 좋겠습니다. 네. 이승원 선수 두 개째 블로킹 성공을 하고 있고. 점프스 파이프로 전광인. 전광인의 전매특허 파이프 어택이 이번 2세트 중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수하고 세트하고 호흡이 좀 잘 맞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두드림 끝에 블로킹. 이승원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입니다. 블로킹 세 개째. 세 개 성공했네요. 예. 세타가 블로킹 잡는 건 가장 기분 좋거든요. 리시브 이어서 백에이 김재휘. 자, 백에이 속공은 괜찮아요. 예. 결국은 이승환 속공 신영석. 자, 오늘 속공의 비중이 거의 한 25% 26%. 우리 머무르는 종목이 바로 배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강한 스윙. 최근에 와서는 이승환 세타하고의 그 호흡이 공격이 잘 맞고 있고요. 예. 이승환 오픈 스파이크 전광인 코타를 꽂힙니다. 스카이워커스 승점 석점 몇 포인트. 지금 수비도 좋았습니다만 두 번째 토수하는 이승원 세타가 아주 정성껏 볼을 잘 올려줬죠. 예.